Hello, people. How you doing?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8강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저 8강도 보니까 재밌겠네요. 간만에 조금 길어요, 그죠? 아무리 봐도 좀 깁니다. 해설지 보지 마시고 저랑 일단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니까 해설지가 바로 눈 안에 들어오네요, 그죠? 이게 가자미 눈이 되는 걸 피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해설지를 자꾸 보다 보면 내가 스스로 할수 있는 길을 빼먹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사실 독해를 한 다음에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저와 같이 이렇게 하고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기회를 주잖아요. 그렇죠? 다시 지우고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봐야 됩니다. 오케이?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esides, the local economy will benefit if disaster victims are provided cash or coupons to buy clothing from local merchants rather than clot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내가 컴마 있으니까 끊어요. 기분 좋아요. 그렇죠? Besides, 게다가, 그러니까 앞에 무슨 말이 나왔는데 할 말이 더 많은 거예요. 이럴 때 덧붙일 때 쓰는 거죠. 게다가 내말안 끝났거든. 더 들어볼래? 이렇게 되는 거야. 게다가 will benefit 동사 부분이죠. 그죠? will이 있으니까 앞에 요거는 이제 주어가 된다는 거죠. local economy, economy 경제예요. local은 이제 그 지역의 이런 뜻입니다. 지역의 경제니까 지역 경제는 혹은 지역 경제가 if 있으니까 끊으세요, 일단. benefit 알아둬야겠죠. 이득을 얻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will부터 쓰니까 이득을 얻을 것이다. 자, 앞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게다가 지역 경제는 이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if, 만약에를 쓰는 거야. 전에 if가 이렇게 중간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앞에 ask가 있으니까 if가 다른 의미였죠. 뭐뭐인지였죠. 그죠? 여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제가 계속 짚어드릴게요. 했던 거. 자, 여기서는 인지가 아니라 제 아는 후배 중에 유인지라는 친구가 있는데 재밌을 것 같아. 너 인지니? 라면 Are you 인지? Are you 인지? 뭐 이럴 것 같아. 성답이 유야. 인지야, 미안. 자, 여기서 볼게요. 만약에 다음에 다시 문장이 나오겠죠, 그죠? Disaster victims. 여기 이제 또 요속의 주어가 되겠고 are provided. 여기 동사가 됩니다. are도 동사지만 are provided 한 덩어리 보셔야 돼요. 원래 provide 하게 되면 이제 제공하다라는 뜻인데요. are provided 하게 되면 제공받다라는 뜻입니다. 접대 우리가 consider 한번 배운 적 있어요. 여기다. 여기다요. 근데 그때 are considered 하게 돼서 여겨지다. 뭐로써 뭐 slang 속어로 여겨지다. 이런 걸 배웠던 적이 기억이 날걸요? kid 라는 단어가 어린 염소로부터 비롯돼서 한때 속어로 비롯되었다. 뭐 이런 거 기억이 날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걸 보통 이제 뭐뭐 당하다, 여겨지다 이런 것들을 수동태로 갑니다. 그래서 are provided 제공받다, 즉 제공당한다. 당한다니까 좀 웃기니까 제공받다라고 해석한 거죠. 이와 같이 쓰이는 것을 보통 수동태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제공받다로 쓰였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 그냥 provide가 돼 있으면 이 사람도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주어가 받는 게 아니라 갑자기 줘야 되는 거예요. provide가 되면. 완전 반대 입장이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provide를 쓰는 걸 보통 능동. 이 주체가 뭔가 스스로 하는 거고, 제공을 하는 거고, are provided 되면 이제 수동. 받는다 해서 수동태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태는 이제 형태를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자, 앞에 볼게요. disaster victims. disaster 하게 되면 우리 태풍 옛날에 뭐 미국에 카트리나가 와가지고 싹 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 우리나라도 한때 매미. 그래서 매미가 태풍이 와가지고 뭐 매미가 우리 집 지붕을 가져갔어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그 대참사, 재난 요런 것들, 재해. 요것도 디제스터 하고 옵니다. 그리고 디제스터 일어나면 항상 빅팀이 있죠. 희생자들. 재난의 희생자들은 제공받는다는 거죠. 만약에 재난 희생자들이 이가 더 어울리겠네. 이 제공받는다면 뭘요? 무엇 을이 나오겠죠? cash 현금이나 쿠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금이나 쿠폰. 자, 그러면 지우개 좀만 지울게요. 너무 많이 지웠어요. 이 지우개가 성능이 좋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아직도 지우개로 돼 있네요, 그죠? 펜으로 다시 돌아가라. 자, 그래서 일단은 펜 한번 계속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현금이나 쿠폰을 제공받는다면 됐고요. 그 다음에 to buy 되죠. 요거는 동사가 아니라는 거죠. 왜 동사는 어디 있어요? 이미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죠? 얘는 아니고 다른 의미를 써야 되는 거예요. 사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쿠폰이나 캐시는 살때 쓰이죠, 그죠? 뭐를? clothing. 옷입니다, 옷. 옷을 사기 위한이죠. 오케이, 됐습니까? 이게 투부정사인데 잘 모르겠으면 사다라고 절대 해석하지 말고 사기 위한 이렇게 해석하세요. 위한, 뭐뭐 하기 위한. 열의 여드름 맞습니다. 앞에 다시 if부터 볼게요. 만약에 재해 피해자들이 받는다면 캐시나 현금이나 쿠폰을 뭐 하기 위해서? 옷을 사기 위한 현금이나 쿠폰을 받는다면 rather than 뭔지 모르니까 끊고 from 전치사고 있으니까 여기서 끊어보세요. 누구로부터? local 지역 상인들로부터 옷을 살수 있는 그런 쿠폰이나 현금을 받는다면 그러면 뭐할 거란 말입니까? 그 지역 경제가 이득을 볼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끝에 rather than 돼 있죠, 그죠? rather than 보통 저는 독해할 때 X 칩니다. 이거라기보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lothing이라기보다는 옷 그냥 옷만 띡 하고 이렇게 받기보다는 상인들로부터 옷을 살수 있는 사기 위한 살수 있는 바로 쿠폰이나 캐시를 제공을 받게 된다면 지역 경제가 더 이득을 볼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옷만 주지 말고 차라리 쿠폰을 줘라. 서로 윈윈이다. 이런 거죠. 그죠? 상인들은 쿠폰이나 그죠? 도로 현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좋고 이런 거죠. 그리고 좋아요. 일단 쭉 문법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한번 쭉 해봤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정신이 없어도 갑니다. 게다가 지역 경제가 이득을 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만약에 그 재해의 피해자들이 받는다면 현금 또는 쿠폰을 뭐할수 있는 옷을 살수 있는 그죠? 살수 있는 현금이나 쿠폰을 제공받는다면 지역 상인들로부터 뭐라기보다는 그죠? 뭐라기보다는 옷 받기보다는 그죠? 상인들로부터 이 돈이나 그죠? 쿠폰을 제공받는다면 이 지역 경제 자체가 더 그쵸 이득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옷 주지 말고 우리 쿠폰이나 현금으로 제공해줘요. 그러면 서로 윈윈이 될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그런 취지의 글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이요. 여러분들 복습 잘 하시고 이게 조금 어려울지도 몰라요. 자, 하여튼 직독직해 여러분들 완벽하게 어이 구강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잘 확인을 하시고요. 복습 잘 하시고 댓글도 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영어는요, 강의라는 강사랑 여러분들이랑 교감이 많을수록 성적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캡처를 하시든 뭘 하시든 애매하고 궁금한 부분을 반드시 질문 나눠요 코너 있죠, 그죠? 거기다가 올려서 서로서로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시고요. 보고 제가 도저히 해결이 안될것 같다. 중재를 해야 될 때는 제가 나타나가지고 또 이렇게 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peace out.